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골집니다. 저는 처음 유튜브 채널 시작하면서 제주 주제가 캠핑과 오프로드에 대해서 영상을 많이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사정이 생기면서 벌써부터 초심을 잃고, 제 채널이 완전 잡동사니가 돼버렸네요. 오늘은 제가 지나왔던 자동차들 편집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처음에 하와이 갔다가 지프를 한번 타보고 매력에 빠져서 제가 지프를 바로 이제 샀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자마자 오프로드를 가져가고 그렇게 하면서 차를 아주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면서 튜닝도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프로드를 좀 다녔는데 뻘에 빠치기도 하고 물에 빠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놀았습니다. Are you serious? 어서. 진흙으로 진창이 된 적도 있었고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저희 캠핑 스팟도 집으로 찾아냈습니다. 우와, look at that. Are we stuck? Super stuck. 그리고 오밤중에 그 저희 캠핑 장소 갔다가 진흙에 제대로 빠쳐 먹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친구 민치가 있는 친구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차를 빼냈죠. My Jeep is half buried. 차를 빼내니까 차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문짝도 다 뜯어내고 안에 다 뜯어내고 차 고치느라 애먹었죠. 그 와중에 저희 드림카는 원래 포드 랩터였는데 그게 나오자마자 참지 못하고 질렀습니다. 랩터가 생기니까 지프는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지프를 팔았어요. 지프를 팔면서 저희가 한 2만 불을 잃었습니다. 차가 너무 워낙에 많이 망가져 있어가지고 제 값을 당연히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지프를 팔고 나니까 랩터로 오프로드를 가야 되는데 저희 동네는 랩터로 오프로드를 갈 만한 곳이 거의 없어요. 랩터가 워낙 덩치가 커가지고 오프로드 코스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솔직히 좀 아깝죠. 지프로 1년에 2만 불을 잃었으니까 2, 3천 불짜리 차를 사면은 1년에 10대를 폐차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똥차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앤디 형은 원래 몰던 차가 이제 레인지로버 이보크였는데 그거를 가지고 오프로드를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앤디 형도 차가 많이 망가지고 뻘탕에 빠진 다음에 돈이 많이 깨졌죠. 앤디 형 뻘탕에 빠졌을 때 제가 다른 차가 없어서 랩토로 구하러 왔는데 랩터에 기스 많이 날까봐 옆에다가 쓰레기 봉지로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찾은 똥차는 니산 파스파인더예요. 2002년형 22만 마일 탄 거를 2,500불에 사가지고 참잘 재밌게 놀았습니다. 나름. 오세! 그리고 앤디 형도 레인지로버가 망가지고 난 후에 그리고 제가 패스파인더를 잘 가지고 노는 걸 보고 신나서 이수주 로데오라는 차를 1,500불 주고 샀습니다. 근데 이수주 로데오가 사자마자 신나서 산에 끌고 갔다가 뻘탕에 빠지면서 엔진에 물이 먹고 엔진이 터져버렸어요. 3시간 만에 1,500불이 공중분해 됐습니다. 쇼바! 오씨! I think he got stuck. 많이 이렇게? Oh, it is leaking from that side. Leaking? 아, 미치겠다, 진짜. 결국에는 폐차를 시켜버렸죠. 그리고 나서 앤디 형이 바로 산 차는 이제 몬테로라는 차입니다. 그거 역시 한 22만 마일 탄거한 2천 얼마에 사가지고
재밌게 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때마쳐서 제 패스파인더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산속에 갔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구 트랙터를 가져다가 산에서 끌고 나왔는데 My car won't start and I'm getting dragged out by Billy's tractor. 산에서 끌고 나온 도중에 내리막길에서 시동이 안 걸리니까 브레이크가 잘 안 듣죠. 브레이크를 있는 힘껏 밟았는데도 안 돼서 내려오는 길에 그대로 트랙터에 갔다 꽂아가지고 차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폐차를 시켰죠. 그리고 이제 토요타 타코마를 샀어요. TRD 오프로드 모델을 샀다가 산에 가져갔는데 바로 마우라가 터져가지고 정 떨어져가지고 바로 또 팔아버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로 사랑에 빠진 포러너 자그마치 42만 마일이나 탄 차였습니다. 이 포러너를 가지고 엄청 막 굴렸는데 말도 안 되게 차가 쌩쌩하게 잘 나갔어요. 그 포러너로 엄청 재밌게 놀았죠. 앤디 형 몬테로랑 같이. 제 포러너랑 앤디 형 몬테로는 추억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음악까지 한번 씌워가지고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Moving. It's moving.
definitely moving. Oh, whoa. Oh, see, this is what I was worried about. Oh, shoot. Yep. Nice. 엔진 오일이며 뭐 쿨런트며 파워 스티링 플루이드며 브레이크 플루이드며 다 세 나갔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시동 바로 걸려서 다시 더 끌고 댕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밌게 놀던 포러너도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다른 게 죽은 건 아니고 또 이게 스타터 모터가 죽어가지고 산속에서 스타터 모터가 죽으면은 시동이 안 걸리니까 그냥 노답이죠. 그거 스타터 20불만 주면은 고쳐서 계속 쓸 수 있는 차였는데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잠깐 근처 파킹랏에다가 세워놨는데 경찰이 보고 박살이 나 있는 차가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누가 버리고 간 줄 알고 폐차를 시켜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포러너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끄는 렉서스 GX 모델을 제가 샀고 앤디 형은 또 몬테로 엔진이 퍼지고 나서 포러너를 샀죠. 제가 샀던 포러너보다는 같은 모델이지만 옵션이 훨씬 좋고요. 뒤에 락커까지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게 저의 간략한 오프로드 역사예요. 평소 때는 오프로드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이제 여유가 되는 대로 오프로드 정말 많이 다니면서 최대한 자주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